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테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도 길을 잃고 너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거룩한 너희의 거룩한 그 없음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후견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나를 늘 뒤에서 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면 이 사람 대단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떤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 속에 쓰신 위대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에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가 어쩌면 거의 다 천사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원문에 의하면, 이 원문에는 좀 더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영, 부리는 영, 그 영은 천사들인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시편 103편 20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지으실 때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들으시다 보면 천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는 시편 103편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주신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시편 103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천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나는 천사의 사건 8군데와 신약에 나타나는 천사의 사건 8군데를 소개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귀하게 서셨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전부 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서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의 인물이라면 오늘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천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천사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첫 번째 구약의 사건은 창세기 19장 1절에 소돔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롯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을 유황불로 심판하시고 태우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있다가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롯은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를 해서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천사를 통해서 유황불로 소돔성을 태우실 때에 두 천사에 의해서 이 롯의 가족들은 이끌림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번제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손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만났습니다. 롯도 천사를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세 번째 구약의 천사 사건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 28장 1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바꿔지면서 그들 한 가지 공통점은
천사는 계속해서 그들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있다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 에서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미움을 사게 된 이 야곱은 도망자가 됩니다. 그가 도망을 간 곳은 바로 창세기 28장의 베델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 베델은 오늘날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그가 한 돌을 베개하고 성경 강조합니다. 누워 자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아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닥다리가 놓아진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롯도 천사를 만났고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났습니다. 야곱도 천사를 만났습니다. 계속되는 사건을 또 추적을 하면 이 야곱은 한 번만 천사를 만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얍복나로트라는 곳에서 야곱이 그곳에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실험하다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얍복나로트의 사건이 여기서 출발되고 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얍복나로트의 이 사건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과 야곱이 실험했던 이 사건은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은 천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울며 간구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실험한 것은 바로 천사를 통하여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얍복나로트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은 바로 천사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는 흘러갑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2절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는 계속 흘러 내려갑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80세가 되었을 때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니 시대는 흘러서 신약 성경에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는 그 불꽃은 바로 천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도 천사를 만났고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났고 야곱도 천사를 만났고 모세도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서셨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그들을 만나 주셨듯이 주여 나도 천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시대가 흘렀습니다. 수백 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시대는 바꿔지고 사람은 바꿔지는데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 도와주게 하시고 그들 만나주게 하시고 그들 축복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19장이 오기 전에 바로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갈멜산에서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민족에게 비를 가져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지쳐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는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지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 지친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정언하고 있습니다. 또 시대는 흘러갑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과 6장 22절을 보면 다니엘서 3장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 당시에 시대에서는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이곳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데 철저하게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는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말하면 포로 생활에서 도지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각 지방의 도지사가 된 그들은 한 몸에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귀의 왕가 있습니다. 재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하는 말이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는 말이 그렇다면 그것을 거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불 속을 걸어다니는 사람은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신의 아들 같도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향한 그 절대적인 신앙,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 세상 명예를 잃어도 권력을 잃어도 재물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이런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위해서 하나님 천사를 불 속에 보내셔서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불 속에서 걸어나왔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탄 냄새도 없었고 머리카락 하나 거슬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여, 이 어려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어떤 환경을 초월하서라도 결코 주님을 나는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주여 주를 사랑하되 내가 목숨을 던져서라도 나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분들은 어떤 어림을 당해도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듯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지켜주신 하나님,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본토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정적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정적들이 만들어낸 것이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면 왕 외에 자신들의 섬기는 신 외에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족을 속에 던져넣읍시다 하는 법을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서 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인 이 다니엘이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세 번씩 종전과 같이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사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순교를 각오하는 기도였습니다. 목숨과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사족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 왕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을 이름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렀을 때에 사자굴에 있는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 놓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말이 하나님이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하셨다 했습니다. 계속되는 이 천사의 이야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나서 다니엘에게도 천사는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나에게도 오늘 하나님 보내시는 천사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오늘 소개하는 여덟 번째 천사 사건은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뒤로 옮겨갑니다.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옮겨가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실 때에 천사가 앞에서 인도하다가 뒤가 위험하니까 천사가 뒤로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옵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면 오늘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에는 여덟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과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과 또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과 2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천사들이 시중 듭니다. 수종 들었습니다. 천사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사가랴는 그 부인과 함께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전해주기를 바로 유명한 세례 요한이 이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천사가 전하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 몸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아내 엘리사벳 몸을 통해서 요한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천사의 사역입니다.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온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잉태되시는 분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며 그리고 그분이 구주 예수신 것을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계속되는 천사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구주가 오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전부가 천사 사역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예수님 시신은 무덤에 안치가 되었는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예수님 시신이 묻힌 이 무덤에 두 천사가 무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천사의 사역, 활동은 과거 구약 시대에도 천사 활동 계속되고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천사 활동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천사는 오늘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 말씀과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몸은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로 채워져 있습니다. 감옥문은 잠궈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찾아온 순간 천사가 베드로한테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감옥문을 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문이 저절로 열려버립니다. 천사가 왔더니 오늘 우리 환경이 어떻습니까?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활은 나를 묶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를 베드로를 찾아온 이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에 모든 것이 풀어지듯이 주여 나에게도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신다면 베드로의 몸에 묶인 것이 풀어지시지 내 환경에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을 고통을 주는 모든 질병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묶인 것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계속되는 사건을 보면 사도행전 27장 27절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천사를 만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주여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천사의 만남에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만남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난 것이 복이고 그 하나님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복이며 또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정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그는 제자 자리에서 실패했습니다. 낙오자가 되어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는 스스로 목매 달아 자살했습니다. 11명의 제자가 남았는데 11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성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으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다섯 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 사람은 심한 환난을 만났습니다. 전해지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독사굴 속에 던져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으로한 곳에 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요한에게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도 천사를 만났습니다. 오늘 1년에 구약의 8군데 신약의 8군데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하게 서신 사람들 이 말씀만 그렇게 들어버리면 우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천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과 다니엘 9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본문 역대하 32장 20절 말씀과 그리고 21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한 가지 결론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만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결론이 없습니다. 결과를 알려면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자굴 속에서 보내셔서 그를 구해 주셨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또 기도합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날개를 달고 있는 천사가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분명 가브리엘 천사는 날개가 있는 천사였던 모양입니다. 날아와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오늘 본문에 역대하 3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큰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이때에 성경은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하나님의 종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성경 강좌기를 21절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누구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기도했더니 이 민족의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는데 한 천사가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놀라운 가공할 능력이 이 천사에게 천사 한 명만 와도 이런 가공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의 사건이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아수르 군대를 한 천사가 와서 전멸을 시키는데 성경은 숫자를 기록합니다. 18만 5천 명의 하룻밤 사이 전멸돼 버립니다. 천사 한 명이 왔더니 아수르 적군을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우리나라는 약 70년 동안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의 두려움과 불안과 위기는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모든 한국 교회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합심하여 마치 히스기야와 이사야 주의 종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이 천사가 왔을 때 민족을 지켜주시고 히스기야 민족을 괴롭히는 적군들을 전멸시키는 오늘 이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엔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과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4절에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 집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은 고넬료가 천사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시면서 이 천사가 고넬료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제는 곧 성결을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것을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셔서 내가 너에게 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이런 천사의 방문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왜 찾아왔을까요? 일방적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건져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빌더라 했습니다. 간절한 교회 베드로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갇힌 감옥으로 천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기도 향을 받는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했더니 성경은 강조하기를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갔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경은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손으로부터 여러분 기도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갔을 때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금단에 불이 담겨 있는데 이 천사가 받아서 올라간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릇에다가 하나님 성전 앞 보호자 앞에 있는 이 금단의 불을 거기다 담아서 땅으로 쏟아버렸더니 네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가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레와 번개는 하늘을 진동시키는 소리가 들립니다. 쩌렁쩌렁 울립니다. 천지가 진동할 것 같습니다. 지진은 어떤 것입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땅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면 거기에 불이 담겨져서 내려올 때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진동시키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들은 승리자가 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서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사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천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3절에서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줬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가 오셨으니 그는 그리스도 주시라,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또 성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탄이 되면 어김없이 현수막이 내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말에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늘에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아무에게나 평화가 아닙니다.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장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 안에 있는 사람만 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